예, 2018년 10월 8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잘 지나가고 이쪽 벌써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됐네요. 예. 지난 한 주간 했던 일과 이번 한 주 할 일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한 주는 좀 여유 있게 보낸 것 같아요. 딱히 바쁘지 않게. 예. 태풍도 오고 해서 태풍 준비도 하고 제가 시골집에 살고 있으니까 지붕이 지난 태풍에 날아갔어요. 아래치 지붕이. 그래서 이번 태풍에는 안 날아가도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openac.ai 사이트입니다. .ai. 그래서 사이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그림은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걷는 법을 학습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는 지금 사람이 걷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걷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이렇게 코딩하고 있죠.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름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개예요. 한자로 개포 개. 예. 둘 다 개자입니다. 기역 여의이죠. 기역 여의. 그 개를 위한 개입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 이게 우리 오픈에시 프로젝트를 그냥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차수지개라고 표현했죠. 그죠? 차나무의 개척입니다. 차나무의 개척이 뭔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이트를 조금 예 바꿨습니다. 그래픽도 좀 넣고 좀 단순하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된 페이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딩 컨테스트 해서 두 번째 명, 이름 명자 있고 밑에 명화천고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 수풀 컨테스트예요. 수풀 코딩 컨테스트라 해서 상금 2억 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등은 무려 상금이 1억 원. 2020년 12월까지 2년 정도 남았네요. 2년 정도까지 열심히 코딩을 해서 우수작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최우수 상품에게 1등은 1억, 나머지는 이렇게.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조달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의 후원과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오픈에시 파운데이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될지 재단법인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죠? 요 오픈에시 재단입니다. 혹은 사단에 월 1만 원씩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들의 후원금. 하고 오픈에시 캠퍼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10월 1일 날은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월 1일, 11월 1일 다음 달 1일까지는 무조건 하고 반드시 다음 달 1일. 다음 달 1일까지는 오픈에시 캠퍼스를 오픈할 겁니다. 캠퍼스를 오픈. 아, 물론 그 전에 우리 후원자들 있죠?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법인 설립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좀 쉽게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쉽게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쉽게 안 돼요. 쉽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번 달 말머리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릴게요. 아, 그리고 예, 이게 재단이고 그다음에 오픈에시 캠퍼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요것들도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해서 11월 1일까지는 꼭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다 이번 달에는 꼭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니까 해서 예, 그 외 내용은 밑에 쭉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데 수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풀들 시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12월 말까지 팀 주피터가 앞장서서 이걸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코딩되어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보고 나머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서 2년 동안 2년이라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원래 이 정도 프로젝트 각각은 정부 과제로 하면 되게 5년 내지 10년 프로젝트짜리 프로젝트예요. 그걸 2년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하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의 실습 주제로서 2년이면은 또 긴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 2년 동안에 요 각각의 것들을 한번 코딩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은행들하고 보험사들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아하 저런 식으로 코딩하는구나 해서 타입스크립트와 사이클JS를 주로 하도록 이렇게 물론 소셜 펑션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되고 코딩 표준이 있으니까 요 지침 코딩 가이드라인이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2년 뒤에 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2년 동안에 마련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오픈엔시 파운데이션과 오픈엔시 캠퍼스 그리고 수플 컨소시엄이라고 있어요. 이 수플 컨소시엄은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할 기업들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후원금으로서 상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도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왜냐니까 이 정도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구글 같으면 한 100억이나 200억 정도 상금을 걸었을 텐데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억 원 어쨌거나 2억 원은 우리가 앞으로 오픈엔시 캠퍼스와 파운데이션 재단 등의 후원자와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그 수강생들의 수강료 수입으로 조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페이지가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니까 교육도시에 대한 Q&A 잘못 눌렀네요. Q&A 칼럼을 넣었습니다. Q&A는 문의 물을 문자 그리고 젊은 근사라고 하는 글을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들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예요. 다는 아니고 또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교육도시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른지 등등을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저기 표선면에 지으려고 하는 땅은 마련됐는데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한 그 우리 사옥입니다. 우리 팀 주피터 후원자들의 모임을 위해서 그 땅 크기와 폭과 면적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니라 있는 디자인들 중에서 공개된 디자인들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적합한 걸 하나 골란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 팀 주피터들의 모임 공간을 표선면 2046번지에다 지을 거예요. 그것도 뭐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어쨌거나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요게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인 설립 요게 지난달에 좀 되었으면은 자금이 한 15억 원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 착착 잘 진행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11월 1일까지는 오픈엔시 캠퍼스를 오픈하고 그런 다음에 캠퍼스 수강생 그죠? 캠퍼스 수강생 모집할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순회를 다닐 거예요. 이미 제주도하고 다른 지역 몇 군데 부산하고는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다녀왔을 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전국 대학들을 다 다니게 되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인원들은 충분히 쉽게 한두 달 안에 다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저는 이제 팀 주피터나 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 싶었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이고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고 다들 단 한 명도 팀 주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 그거 좀 섭섭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 녹화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작업까지를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사이트 작업 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하고 일단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강의 녹화를 해놓은 겁니다. 강의 녹화는 지금 하고 있는 게 RxJS 하고 있어요. RxJS 새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녹화들이 지금 버전 6 버전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버전 6에 맞춰서 새로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끝낼 거예요. 이번 주에 끝내고 다음 주에 가지에서 루아와 하스켈 강의 하던 중단돼 있는 게 있어요. 녹화 마무리 짓고 그리고 사이클 JS 강의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 이것도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음 주말까지 갈 것 같네요. 다음 주말까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픈엔시 캠퍼스 사이트를 정리한 다음에 일단은 요 강의 세 개 RxJS와 루아와 하스켈
그리고 사이클 GS 네 개네요. 요 네 개를 시작으로 해서 완성된 강의를 만들 겁니다. 완성된 강의, 완성형이죠. 완성된 강좌를 4-5개 하고 그런 다음에 사이트, 교육 사이트죠. 교육 사이트 오픈 하고 그와 동시에 교육법인 설립을 지금 외부 자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아주 소액의 법인으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한 다음에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후원료 수입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법인을 키워나가는 법인을 확장해 나가는 요 순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10억 정도 자금이 들여와서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억 정도 내겠다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이 우리 오픈에시 프로젝트나 교육도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또 열심히 가열차게 일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팀 주피트 후원자들과 멤버들 다 제주도에 모여서 같이 한번 자전거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빙 도는 그 시간이 오기를 그 시간 그 날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